아,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성을 좀 보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크라운을 아노테피컬 크라운은 이제 그 에나멜에 쌓여져 있는 부분만을 해부학적으로는 크라운이라고 하고 임상적으로 크라운은 그 잇몸 위로 노출된 부분들을 이제 크라운이라고 부른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구성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바깥쪽 크라운의 가장 바깥쪽을 싸는 게 에나멜질이고요. 이빨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덴틴이고 그다음에 뿌리 쪽에서 이 덴탈 알베올러스하고 박혀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세멘툼입니다. 이제 붙여주고 있는 부분이요. 근데 요게 이제 브래키돈트에서 볼수 있는 그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게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 이제 뭐다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브래키던트에서는 세멘툼이 올리 서라운딩 루트만 감싸고 있는데요. 힙소던트에서는 이것들이 홀 티스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체 이빨에 이 세멘툼이 존재하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 3번이 에나멜이에요. 에나멜이 원래 이제 브래키던트는 이렇게만 쌓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에나멜이 위쪽으로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에나멜질. 3번이 다 에나멜이에요. 피자 전체에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세멘툼은 어떤 겁니까? 세멘툼은 6번이죠. 6번의 세멘툼이 이 크라운까지 올라와 있어요. 크라운이라는 걸로 바디라고 부른다 그랬죠? 루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루트가. 이런 식의 좀 배열이 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지금 뭡니까, 에나멜질에 쌓여가지고, 여기 지금, 뭐죠, 여기가 인펀디블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인펀디블러.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세멘툼이죠. 아니, 뭐라고, 덴틴이. 에나멜질에 쌓여져, 덴틴이 에나멜질에 쌓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인펀디블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펀디블러. 세멘툼이 쌓여져 있는 거죠. 세멘툼이. 덴틴이 아니고 세멘툼에 쌓여져 있는 부분. 세멘툼이 에나멜질에 쌓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인펀디블러라고 부른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게 되죠. 두 군데 나타납니다. 인펀디블럼이. 이 모양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소죠. 예, 소에서 말이네. 말에서 위턱하고 아래턱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턱에는 좀또 인펀디블럼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위턱에 있는 이빨에서는 말의 경우.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덴탈 캐비티 안에는 이제 덴탈 펄프하고 덴탈 펄프 루트 쪽에 이제 커넬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이빨의 그 서페이스 표면들은 어느 면에 따라가 어느 면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지는 게 오클로잘 서페이스, 그다음에 베스티큘러 서페이스, 링구알 서페이스, 컨택트 서페이스. 컨택트 서페이스는 미지알 서페이스, 그다음에 디스탈 서페이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요걸 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레이비아 서피스 뭐리어 레이비 레이비아 서피스 네 불가 서피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이쪽 서로 닿는 면 여기가 이제 오클루저 서피스가 될 거고 이빨하고 이빨 사이의 면을 이제 컨택 서피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디지털 서피스, 여기가 미지알 서피스가 되는 거죠. 이빨도 마찬가지, 미지알 서피스, 디지털 서피스. 그러니까 센터 쪽으로 향하고 있는 면이 미지알 서피스, 뒤쪽으로 향하고 있는 면이 디지털 서피스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덴탈 포뮬러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덴탈 포뮬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보면 가장 그 이빨의 숫자가 많은 게 돼지예요. 돼지는 탈락치하고 그다음에 연구차를 비교를 했을 때 공식이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런데 말 같은 경우에는요. 말은 요게 좀그요 캐나인티스는 스텔리온에만 나타납니다. 스텔리온에만 있고, 메어에서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없는 경우도. 메어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뭐 거의 작고, 없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요 말의 치식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리몰라티스가 위턱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럭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그 기억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다이어스테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덴탈 스페이스. 또는 인터 알베올라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빨하고 이빨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월등히 보바인에서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보바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턱 같은 경우에, 여기 볼까요? 위턱에 앞니하고 송곳니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빨 사이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동물 수의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소에다 이제 어떤 약제 약을 먹이거나 할 때, 물론 뭐 알약 같은 건잘안 넣죠. 물에 타가지고 이제 먹일 때 아주 쉬워요. 소는 먹이기가 왜 쉽냐 하면은 일단 아까 혓바닥에 그 파필라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혀가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어가지고, 이 목장, 맨손으로 손 혓바닥을 잡아도 잘안 미끄러져요. 장갑 끼고, 뭐, 목장갑이나 이런 거 하나 끼고, 혓바닥을 이제, 손을 이제 구강에 넣어가지고 혀를 잡잖아요. 자꾸 반대편, 한쪽으로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고. 너무 세게 하면 동물 학대니까. 세게 하지 않고 약간 빼가지고 한쪽으로 빼내고, 반대편에다가 콜라병이나 사이다병 같은 데다 약 타가지고 꽂아놓으면은 얘가 잘 들어갑니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임상적 처치를 할때 인터알베올라 다이아스테마가 그런 식에 이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빨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캐나이는 브레키돈트입니다. 브레키돈트고 그래서 섹트럴티스나 커네잘티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스와인은 브레키돈트, 아까 뷰노돈트라고 그랬죠? 뭐, 좀 바꾸십시오. 이건 뷰노돈트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뷰노돈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브레키돈트 중에서 뷰노돈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노돈트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니들티스는 뭐냐 하면은 스와인 같은 경우에 그 전니 탈락치아 인사에서 세 번째하고 그 다음에 데시디어스 캐나인티스를 우리가 니들티스라고 하는데 요 이빨들은 이미 already erupted at birth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 시기에 이미 이게 이럽션 돼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요게 젖먹을 때 젖꼭지를 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protect injury of mamma. 그래서 they must be removed before weaning.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거의 대부분 뽑아줍니다. 어떤 이빨이냐면요. 그럼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봅시다. 지금 보시면 여기 요두 개예요.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이걸 이게 왜그 이전 버전의 그 텍스트에서는 이게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게 왜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에서 세 번째 인사서티스, 그 다음에 캐나인티스, 요걸 우리가 니들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생 후에 제거시켜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돼지의 그 송곳니를 우리가 터스크스라고 하죠. 요거 터스크스. 그래서 커브드 캐나인티스를 얘기를 하고요. 로어 원이 어퍼 원보다 좀 크다. 이건 메어에서 나타나는 거고. 보바인 같은 경우에 인사이서티스는 브레키던트에 해당합니다. 브레키던트 중에서도 그 브레키던트에 해당하고요.
치익티스는 힙소던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플로던트에 해당하죠. 인사이서티스 해플로던트. 그 다음에 덴탈 패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퍼티스 어퍼저에 인사이서티스가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윗니빨 아랫니빨 다 캐나인티스는 없습니다. 이콰인 같은 경우에는 힙소던트에 해당하는데 이빨 타입이에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프리몰라 1 요거를 우리가 울프티스라고 해요. 나왔을 경우에 이럽션 됐을 경우에 이걸 울프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요 울프티스가 요게 이제 어떤 그 임상적 의의를 갖고 있냐면 이게 그 재갈을 물렸을 때 요게 이제 여기 걸립니다. 이첫 번째 이빨에 프리몰라 티스에. 그래서 또 나왔을 경우에는 제거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거시켜준다. 그래서 보시면은 말도 이 다이아스테마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죠. 근데 중간에 이제 송곳니가 있다 보니까 스텔리온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요게 이제 나와 있는 이게 첫 번째 프리몰라티스인데 이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울프티스라고 부른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빨에서 볼수 있는 스페셜 스트럭처로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덴탈 포뮬라. 이건 뭐냐면, 인너 아밀라 링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부분, 뭐가? 세멘투미. 이제 아까 원래 처음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 이빨의 그 구성 성분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힙소던트 같은 경우에.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 그래서 덴탈 인펀디블럼이 나타난다라는 거, 어디 나타나냐면, 요런 데 나타난 데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펀디블 위에서 봤을 때 오클루저 서피스에서 보는 거죠. 오클루저 서피스에서 봤을 때이 인펀디블럼 부분이 여기 부분이 나타나요. 여기 인펀디블럼 여기 1번인 인펀디블럼인데 요걸 이제 위에서 이 오클루저 서피스에서 봤을 때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컵이라고 부릅니다. 컵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인펀디블라의 블랙 캐비티를 우리가 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에나멜 스펫은 스몰 엘리베이션입니다. 인펀디블룸에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 컵이 이게 닳아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보시면 자, 이그 힙소던트는 굉장히 닳아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그 뭐라 그럴까요? 저작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육식동물이나 뭐 옴니보나 뭐 비슷하게 육식동물은 특히나 이제 이거를 이제 찢죠 이렇게 이제 뭐 윗니빨 아랫니빨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닿는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비껴서 가요 이렇게 비껴서 가면서 이제 그 사료를 찢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과일처럼 그런데 이 허비볼드, 그러니까 루미넌트나 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이거를 싹 갈아요 이렇게 그라인딩을 하게 되니까 이 이빨의 마모가 굉장히 금방 옵니다. 그래서 연령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이빨 마모 상태를 보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에나멜 스팟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나멜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에나멜질이에요. 이게 에나멜질이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이 계속 닳아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나멜의 끝이 보이겠죠? 끝부분이 보이면서 요까지 다 없어지면 이제 에나멜이 이제 그 뭐냐면 이 인펀디블룸이 점점점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되면 요가 에나멜 스팟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가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 펄프 쪽이 보이죠? 펄프 쪽, 덴탈 펄프 쪽이, 덴탈 캐비티 쪽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기도 덴틴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데. 이게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체인지 되는 게 뭐가 나타나냐면, 인펀디블럼이 없어지면서, 즉, 덴탈 컵이죠. 컵이 없어지면서 에나멜 스팟이 나타남과 동시에 슬슬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덴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덴탈 스타라고 불러요. 3번 덴탈 스타. 그래서 요런 변천 과정을 보면서 아 얘네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게 써가지고 없어지면서 달아 없어지면서 원아웃 되면서 그걸 우리가 볼수 있다 이런 얘기, 개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구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볼수 있다. 그래서 덴탈 스타는 블랙 스팟이다 필링 윗 덴틴으로 덴탈 캐비티 안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덴티스가 원아웃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코인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한 8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모바인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프레그레슬리 진행이 된다. 5년, 10년이니까 이것도 이제 크기 따라가지고 이제 개수하는 거죠.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아, 이 정도 보이면 몇 살이겠다 하는 것도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옵션하고 이스플레이스먼트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교재 저그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요것들이 다 아마 있을 겁니다. 리플레이스먼트하고 그것들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안 됐나? 어디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리퍼런스를 쭉 놨습니다. 핸드아웃에 그 찾아보시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외워놓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강의 안 한다고 그래갖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외워놓는 게 아마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우리가 그 연령 감정을 할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카인하고 보바인 같은 경우 교재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랄 캐비티 여기까지 하고요. 바우스는. 근데 페링스로 넘어가게 되면 페링스에는 이제 그 네저 페링스, 오로 페링스, 라링고 페링스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네이저 페링스는 코아나부터 인트라 뭐 이미 한 번씩 다 말씀드린 내용 드리고, 그런데 이제 라린젤 포닉스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컨케이브하죠. 그 포닉스니까. 그래서 피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셉툼이 있어가지고 라린젤 포닉스가 네이저 페링스를 라이트하고 레프트 사이드로 나눈다는 얘기고, 뭐 루미넌트에서는 별로 발달되지 않고, 그다음에 라린젤 톤실이 존재한다. 그래서 스와인하고 루미난테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페링스에는 이그 페링젤 톤실, 아까 라링스라고 한것 같다. 페링스에는 오디터리 튜브가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닝하고 있는데, 특히 마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디터리 튜브, 유스타키안관이라고 그랬죠? 이 유스타키안관에 디버티큘럼이 형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있냐면,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관이 아니고 거의 주머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버티큘럼, 정식 해박적 명칭은 디버티큘럼 오브 오디터리 튜브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트랄 파우치, 뭐 거트랄 파우치, 구트랄 파우치 이렇게 부르는 거. 볼수 있다. 그래서 페리스토 닥틸라에서만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품종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다. 그래서 파린젤 오프닝 쪽에 굉장히 그 오이터리 튜브가 스웨일링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염증 많이 생깁니다. 이런 쪽에. 그래서 클리니컬 쪽으로 좀 중요성이 좀 있고요. 스웨일에서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릭스가 좀 셉툼이 형성되어 있고 해가지고, 여기 이 파린젤 디바티큘럼이, 메디안 파린젤 디바티큘럼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넓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에스파거스에 들어가는 등쪽, 입구 등쪽 면에 파린젤 월에 형성되어 있다. 파린젤 디버티큘럼. 이건 돼지에만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돼지에서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돼지 파린젤 디버티큘럼. 그래서
네이저페링스 식도 등 쪽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표시가 지금 12번 라링스.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10번이 뼈 이름이고 아 디바티큘럼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 어쨌든 뭐 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인트라 파링지아 로스티움은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 그 기본 외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페링스 부분은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네이절 캐비티, 오랄 캐비티, 네이저 페링스, 오로 페링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가 트라키아죠. 트라키아면 여기가 라링스입니다. 라링스 요로 넘어가는 요 부분 이제 여기가 이제 에스파거스니까 여기가 라링고페링스가 되죠. 그요턱 트인 공간 뭐 실제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인트라 파린젤 오프닝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스티움 오프닝 뭐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조페링스하고 라링고페링스 사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스티움 파우시스는 이제 오랄캐비티하고 오로페링스 사이 쉽게 목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이저 오로페링스 쪽에 이제 그 여기는 그 팔레이토 글로살 아치부터 시작해갖고 에피글로티스 베이스까지다 해서 파우시스 있고 팔라텐 톤실이 여기 존재하고요. 레이트럴 월에. 라링고페링스는 그 라린젤 파트 오브 페링스로서 그 라링고페링스는 식도의 입구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라링고페링스라고 하고요. 네로우 딥 디프레션이다. 뭐그 피그에서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깊어가지고 여기 가끔 여기 리세스가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이그 페링스 쪽에서 좀 중요한 구조물이 팔라타인 톤실입니다. 팔라타인 톤실. 그래서 여기 팔라타인 톤실이 스트럭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개 캐니버럴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 팔라타인 톤실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데 스와인 아 저 뭐야 캐틀 그러니까 루미넌트하고 그 뭐죠 홀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내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런 차이, 그 형성된 차이가 있어요. 요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좀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이 캐니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을 담고 있는 톤실라 포사라는 게 형성을 합니다. 톤실라 포사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팔라타인 톤실이 톤실라 포사 안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요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폴리클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 폴리클은 여러분들 조직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폴리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거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 구멍 요것들이 톤실라 피트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스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팔라타인 톤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카인하고 모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플라탄 톤실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포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노출되어 있긴 했지만은 이건 이제 거의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폴리클 형성하고 있고 피트도 당연히 형성을 하고 있고 모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톤실라 폴리클을 형성하고 있고 피트를 형성을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거 그림에 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발달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요, 그, 팔라타인 톤실은 어떻게 형성됐냐에 따라 갖고요. 사람은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해서 보면은 양쪽 그 팔라이트 글로살 아치 뒤쪽에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이제, 아, 팔라타인 톤실라이티스. 여기 그,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아, 해서 보면 보여요. 전 눈으로 봤습니다. 옛날에, 십수년 전에. 편도선염을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거의 한 15일 동안 보름 정도 앓은 것 같아요. 거의 못 먹었습니다.
몸무게 한 15kg 빠지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살 빼는 데는 밥 먹는 게 최고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아에서 보면 보입니다. 부었을 때만. 안 부었을 때는 안 보여요. 톤실라 포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이 스와인하고 이콰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팔라이트에도 톤실이 있습니다. 이 톤실은 뭐죠? 그 면역 레티큘라 티슈로 되어 있는 그 입문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 몸에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그 편도라고 하면은 보통 팔라타인 톤실을 지칭하는 이유는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 팔레이트에도 스와인하고 이콰인 경우에는 톤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눈으로 볼 정도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진 않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톤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 군데 톤실이 나타납니다. 이제 개에서 못 봤던 것들이 이제 튜발 톤실이라든지 또는 파라에피글로틱 톤실 같은 거는 개에서 볼수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파라에피글로틱 톤실 같은 경우에는 돼지에만 나타나고 이제 특이하게 돼지가 이제 팔라타인 톤실이 없는 경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3-25번 그림 보시면은 톤실의 위치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옷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이콰인 같은 경우 약간 튀어나와 있긴 하죠. 이게 팔라타인 6번이 팔라타인 톤실. 아, 파린젤 톤실이네요. 그다음에 아, 3번이 팔라타인 톤실이네. 지금 약간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은 뭐 포사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개에 비해서는 예. 밑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폴리클도 형성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소가 케프라인이고 소가 어딨죠? 소 오바인 여기 뭐 있어요. 팔라타인 아 여기 튀어나온 거 여기 들어간 거.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그다음에 페링스하고 소프트 팔레이트는 다 근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저 뭡니까? 머슬로 되어 있는데 파린지알 머슬하고 소프트 팔레이트에 있는 머슬들 이것들이 주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이 삼키는 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는 어떤 마비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에 이 근육들을 끊어주거나 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보통 세 그룹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린지알 머슬 같은 경우에 로스트랄, 카우달, 그 다음에 딜레이터. 근데 이거 로스트랄, 카우달은 주로 컨스트릭터 머슬이고요. 조여주는 머슬들. 그 다음에 딜레이터 머슬이 있는데 이거는 스틸로 파린지우스 머슬, 파린지우스 카우달리스 머슬. 카우달 스틸로 파린지우스 머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티드 머슬이지만은 스왈로잉 리플렉스에 의해 가지고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로스트랄 컨스트릭터 머슬에는 뭐, 테리거 파린지오스라든지 하이오 파린지오스 머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카우달 쪽에 있는 거는 사이로 파린지오스, 크리코 파린지오스 머슬. 이것들은 요 파링스로 오게 되면요 그렇게 그 어렵지 않게 구별해 볼수 있는 파링스 쪽에서 볼수 있는 그런 근육들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팔레이트에도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리베이터 벨리 팔라티니. 벨리 리베이터니까 올리는 거죠. 텐서 벨리 팔라티니, 팔라티누스 머슬, 파링거, 아 팔레이토, 파린지우스 머슬 이런 근육들이 이 소프트 팔레이트를 구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